이특씨와 하이파이브. 그리고 공찬씨 이특씨는 저와 하이파이브. 아, 반갑습니다. 센터에 네, 자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네, 오늘 엑스 정말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탐옥의 넥시브루칩 이특씨부터 연기와 예능을 넘나드는 배우죠. 정소민씨 그리고 만찢난 비주얼의 공찬씨까지 세 분의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 보여요. 깔쪽, 깔쪽 봐요. 깔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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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고맙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네, 소민 씨와 공찬 씨 오늘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 MC를 맡게 됐어요. 네,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네, 오늘 너무나 떨리고요. 떨림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어젯밤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이 잤습니다. 아, 일찍이? 소민 씨는요? 네, 저도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드림 콘서트 MC를 맡게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저도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특 씨는 올해까지 포함해서 역대 최다로 드림 콘서트 진행을 맡으셨어요. 네, 그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결이 한 참 부끄러운데요. 네네. 좋게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이 드림 콘서트가 있는 이 5월 중순에는 항상 스케줄을 좀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바로 오면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라고 그 비결이 또 있지 않나 또 생각합니다. 성실함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MC분들이 네. 처음이잖아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선배씨, 공찬씨 너무 또 잘하시니까 뭐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건 없고 함께 이 무대를 또 즐기면 더욱더 좋은 케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민 씨가 그 GOD 선배님들, 팬 GOD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무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밑에서 제가 노래도 따라 부르고 같이 춤도 추고 함께 또 즐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각오를 한번 포즈로 보고 싶은데 우리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 각오를 포즈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각오! 화이팅! 화이팅! 아, 좋아요. 포즈 기가 막힙니다. 역시 이특씨. 아, 감사합니다. 오늘 레드카펫에서는 H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스타들의 TMI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 새 MC분들께는 훅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MC분들의 순발력과 케미를 알아볼 수 있는 드림 콘서트 OMC 한번 네.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콘서트 순으로 한번 뵐게요. 네. 자, 이특 씨 먼저 드! 드림 콘서트 MC를 소개합니다. 오, 좋아요. 자, 소민 씨, 림! 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콘! 콩닥콩닥 가슴 뛰게 만드는 공찬과 와, 너무 좋아요. 서! 사랑해 정성인가? 마지막 띠기띠기 이특이 함께 합니다. 여기는 드림 콘서트! 자,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네, 오늘 세 분 멋진 진행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팬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참 좋은 날인데요. 좋은 날, 하지만 또 차가 많이 막히면서 불구하고 우리 기사님들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주년을 맞이한 드림 콘서트 앞으로도 30주년, 35주년 또 장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드림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방송을 가시면서... 보고 계신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막 샤워 스프라이트 매력 톡톡 청량돌